태연, 티파니, 서연? 은주야, 뭐 가그린 같은 거 없잖아. 어, 그래. 안녕. 안녕하세요, 순혜쌤입니다. 아, 네. 아니. 네. 네, 이거 저희. 아, 그래? 아, 뭐, 야. 야. 잘 지내셨죠? 아, 잘 지냈지.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. 그러니까 오랜만이네. 네. 이게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또 회사 이름이 LSM 엔터테인먼트거든. 이수환 선배님이 화를 내지는 않으실까. 그러네. 후배 가수들이 내가 네.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그 히트곡들 불러서 나한테 다시 헌정을 하고 싶다. 빅뱅도 그렇고 다 곡을 본인들이 고르고 막 이러니까. 멤버들이 항상 되게 즐겨 부르고 그래? 있습니다. 아, 아직도. 고맙다. 이런 후배들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또 오래오래 사는 거죠. 아닙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내가 영광이지. 아, 네. 소녀 시대 최고잖아, 최고. SM 하고 막 하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어차피 LSM이나 SM이나 비슷하니까 따로 연락 주면 뭐 이게 참 내가 예전에 한 8팀씩 데리고 있을 때는 이런 날이 나한테 올까. 아, 그런 게 슬프고 이게 무슨 말을. 뭐 별일 없지? 네. 카드 없어? 요새는 아침 점심 저녁을 계열사 식당에서만 먹어. 50% 할인해 주더라고. 빵도 뜨레만 먹고 시에서 사러 청남동 시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영화 먹고 저녁에 밥 먹고. 전주비빔밥이 14,000원인데 7,000원에 먹고 있어. 아. 50% 할인돼. 지금 이제 음악의 신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미쳐버렸어. 동달아 영욱이도 미쳤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미친놈들이야. 여기 스태프들도 다 미쳤어 일단은. 잠시 나갈게요. 무섭네. 이렇게 붙잡아놓으면 붙잡아놓을수록 그 좀 선배로서 아닌 것 같고. 아. 저희 앨범 들어주세요. 고마워 진짜. 네. 간직할게.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처음 나눠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 저렇게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. 봤습니다. 야, 또 편지를 썼네. 또 후배들이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래요.